자, 탈락자부터 논의해보지. 이 최진상 선생 하나 빼고는 실력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이야. 전 정하윤 선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인가? 너무 개성이 강합니다. 사법시험까지 패스한 전력에다가 인턴 성적이 뛰어난 점은 있지만 그렇게 튀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 김 교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 친구 특이한 이력은 우리 외과를 마케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친구가 우리 외과에 들어온다면 한동안 매스컴의 관심이 집중될 거고요. 요즘은 튀는 개성이 전략인 시대입니다. 그걸 깎아내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도 한 교수하고 같은 생각이야. 그 여자라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그만한 실력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자네 생각 어떤가? 저는 김 교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제 눈에는 환자를 대하는 그 친구의 자세가 의사의 도를 넘어서 집착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응급상황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룰을 깬다는 거, 그건 분명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저도 그랬는데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어이, 돼지! 뭐하냐, 너? 응? 에이, 나한테 반말 까고 쟤한테 왜 존대하는 겁니까? 백효는 쟤 나랑 동갑이거든요? 어휴, 내 맘이다. 하는 짓을 보니까 에이, 갓두만, 어? 사기나 치고 다니는 주제에, 이씨. 앰뷸런스 좀 얻어 탄 게 사기냐? 당연히 사기지! 실력도 없으면서 의사 행사하는 게 더 사기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런... 야, 나 외과 지원하려고 체육 단련 좀 했거든, 어? 아, 팔 꺾였어, 팔 꺾였어. 한판 뜨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알았어? 조그만 게. 아유, 쪽팔려 정말. 아유. 너 왜 그래? 아유, 별일 아니야. 야, 금방 나간 여자가 그 여자냐? 뭐가? 아니, 외과 지원자 중에 40 패스한 여자가 있다던데. 멋있다. 멋있긴 뭐가 멋있어. 야, 저거지 개또라이야, 개또라이. 너 어떻게 됐어? 면접시험 컨퍼런스로 대체했다며. 아유, 최진상이는 이걸 성적이라고. 장점도 있는 친구입니다. 장점? 네. 인턴 도는 거 유심히 봤는데 환자를 대하는 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심한 컴플레인을 해도 다 들어주고 라포가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건 꽤 큰 장점이로구만. 그 쥐털만한 게 뺀질뺀질거린 것 같은데 말이야. 응?